잘 지내셨나요? 비 내리는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인사할 시간도 없이 저번 아두이노 넥스트 레벨 편에 이어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 RTOS를 바로 사용하면서 기초부터 알아가려 한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단 직접 하면서 익히는 게 제일 빠를 듯하네요. 바로 가실까요? 오늘은 프리 RTS를 사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을 익히도록 할까요? 먼저 타스크 함수를 정의해야 하는데 함수는 몇 종류가 있답니다. 이번엔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할까요? 만드는 순서는 화면과 같답니다. 순서만 이해하면 쉽겠죠? 먼저 핸들러를 정의하고 다음 타스크 함수를 생성하고 그 다음 타스크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타스크 수행 함수를 만들면 된답니다. 순서는 간단하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타스크 딜레이 함수도 함께 익힐까요? 사용법은 화면과 같답니다. 의미는 제 블로그를 방문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설명하기엔 길어서 패스. 이제 대충 훑어봤으니 직접 해볼까요? 프로그램 동작은 레드, 그린, 옐로우 LED를 각각 다른 주기로 온, 오프 시키도록 할까요? 아두이노와 똑같은 건 피차 시간 절약을 위해 설명하지 않는 게 좋겠죠? LED 3개의 제어와키 입력을 위해 4개의 핸들러를 정의할까요? 4개의 핸들러를 위한 타스크 함수 4개를 생성하도록 하죠. 셋업 함수에서 4개의 카스크 함수를 위한 타스크를 생성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예제를 찾아보다 보면 핸들러를 생성하지 않고 타스크를 생성할 때 타스크 핸들러를 넣을 자리에 너를 넣은 경우가 많던데 제가 해보니 이럴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꼭 순서대로 한답니다. 간단한 건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정석대로 하랍니다. 그리고 타스크 스케줄은 뭔가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안 쓰셔도 자동으로 된답니다.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은 다음에 필요할 때 다루도록 하죠. 프리 RTOS를 사용하실 때에는 루프 함수는 사용하지 않으니 빈칸으로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타스크 수행 함수를 만들도록 하지요. 여기서 포오땡땡이라는 다소 생소한 문장이 보이는데 이건 조건이 없으니 무한 루프와 같답니다. 타스크 수행 함수는 리턴 같은 반환 값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는 반드시 무한 루프 안에 프로그램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해진 규칙 같은 것이니 무조건이랍니다. 그리고 만드는 프로그램의 동작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입력 부분입니다. R, G, Y를 입력받으면 해당 LED를 스톱시키고 R을 받으면 전부 다시 동작이랍니다. 만약 이걸 슈퍼루프로 각각의 동작을 지연 없이 수행하려면 엄청 어려울 겁니다. 프리 RTOS의 장점이라 봐야겠지요? 그리고 프리 RTOS에서는 딜레이 함수 대신에 타스크 딜레이 함수를 사용한답니다. 딜레이 함수는 별도의 타이머를 구동해서 동작하는 것이고 타스크 딜레이 함수는 별도의 타이머는 사용하지 않고 이라는 프리 RTOS 공통의 시간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타스크 딜레이 언틸 함수는 뒤에 설명할게요. 이제 프로그램을 다 했으니 동작을 볼까요? 오, 잘 되죠? 그런데 LED를 스톱시킨 후 다시 동작시키면 타이밍이 약간 틀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타스크 딜레이 언틸 함수를 사용해 볼까요? 우린 앞부분에서 타스크 딜레이 함수를 사용했는데 두 함수의 차이가 뭘까요? 자, 보이시나요? 두 함수의 차이가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타스크 딜레이 함수는 딜레이가 끝난 후에
다음 수행할 타스크의 시작 시간이 결정되는 거고 타스크 딜레이 언틸 함수는 정해진 시간에 다음 타스크를 수행한답니다. 뭐 설명하니 그림과 같네요. 하여간 다시 말하자면 타스크 딜레이 함수는 다음 타스크 수행 시간이 상대적이라면 타스크 딜레이 언틸 함수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틱이 뭘까요? 틱은 프리 RTOS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랍니다. 뭐 절대적인 시계 같은 거죠. 이 함수를 사용하면 앞에 LED 주기가 틀어지는 게 바로 잡히는지 볼까요? 프로그램은 앞서 미리 해놓고 막아놓았으니 타스크 딜레이 함수를 막아주고 타스크 딜레이 언틸 함수를 열어줘 볼까요? 사용법은 조금 다르네요. 타스크 딜레이 언틸 함수를 사용하려면 tCount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하네요. 의미는 역시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 오호. LED를 멈추었다가 다시 동작시켜도 주기는 같은 것 같죠? 이제 타스크 딜레이 함수와 타스크 딜레이 언틸 함수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 두 함수는 자주 사용하니 잘 익혀두셔야겠죠? 이제 조금 더 해볼까요? 처음에 설명할 때 타스크 생성시키면서 우선 순위라는 게 있었죠? 우린 그냥 모두 1로 하고 프로그램 했는데 이걸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봐야겠죠? 참고로 순위는 숫자가 클수록 우선 순위가 높답니다. 그리고 순위의 최대수는 freertos.config.h라는 파일에 sharp-define config-max-priorities-4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우선 순위는 0부터 config-max-priorities-1까지 만들 수 있다네요. 아두이노는 0부터 3까지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우선 순위를 바꿔볼까요? 키 입력 타스크는 2로 하고 나머지는 1로 할게요. 어때요? 키 입력은 분명히 봤는데 LED들은 반응들이 없죠? 그렇다면 키 입력 타스크에 타스크 딜레이 1을 넣어볼까요? 이때 주의하실 건 타스크 딜레이 함수 위치랍니다. 주의해서 삽입하고 동작을 볼까요? LED 제대로 작동하고 키값도 정상으로 갔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타스크에서 우선 순위라는 건 말 그대로 우선입니다. 먼저 수행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 수행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다음 순위의 타스크를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남는 시간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 타스크 딜레이 1을 추가한 거죠.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프리 RTOS를 사용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중 마지막 1합니다. 타스크 수행 함수 내에서 다른 파일의 함수, 즉 서브루틴으로 가서 일 처리하고 올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관련 내용이 없네요. 저처럼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해봅시다. 여기까지 해야 그동안 슈퍼 루프로 하던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좀 더 파워풀하게 화면처럼 LED CTRL.cpp를 만들어서 LED 관련된 것들을 모두 옮기도록 하죠. 물론 LED CTRL.h는 당연히 만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LED 동작은 딜레이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죠. 타스크 딜레이 함수는 메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다른 서브 파일의 서브 루틴을 만들면 사용 못한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 이제 동작을 확인할까요? 역시 LED 타이밍이 틀어지죠? 이제 딜레이 함수를 모두 막아버리고 타스크 딜레이 언틸 함수를 사용하도록 할까요? 역시 타이밍 제대로 되네요. 서브 파일 만들어서 타스크 수행 함수 내에서 점프시켜도 전혀 문제없네요. 이제 그동안 난감하던 프로그램들을 몽땅 처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힘들었답니다. 빨리 사용하고 싶은데 프리 RTOS를 모두 공부할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만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답니다. 이것만 알면 그동안 슈퍼 루프로 하던 것들은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부터는 실전을 통해 익혀가도록 하죠. 새로운 게 필요하면 그때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비 내리는 연구실이었습니다.